네, 오늘도 계속적으로 내부 석고보드를 붙이고 단열재를 집어넣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 단열재 엄청 많죠? 여기도 있고 또 저쪽에도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네, 저쪽에 보이시죠? 지금 여기 천장 쪽에도, 지금 여기는 현재 2층인데, 2층 천장, 그리고 벽, 틈틈이 다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단열재가요. 여기 천장은, 에어컨인가? 아마 에어컨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이 천장에도 단열재가 들어가겠죠? 아직은 안 들어갔는데. 화장실에도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화장실이라서 시멘트 보드가 붙여져 있고, 네, 그리고 80개가 지금 2층, 3층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 X자 철물도 이제 벽마다 붙어 있고, 이것도 비용이 꽤 들었고요. 그리고 단열재가 계속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면 이게 내부 석고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내부 타일을 화려한 걸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마감하시는 분이 너무 화려한 거는 그리고 집에 또 오래 살다 보면은 좀 식상할 수가 있고, 또 요새는 다뭐95% 이상이 다좀 심플하고 밝고 이런 타일로 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부 석고는 다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3층이고요. 3층에서 이렇게 잘라서 2층으로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이 3층은 이제 석고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된것 같거든요. 여기는 지금 천장, 3층의 천장, 그러니까 지붕 쪽인데, 요 위에 이제 올라가서 단열재를 지금 한 겹으로 대놨고, 또한겹더 대기 위해서는 올라가서 이제 또 이런 단열재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사람이 올라가기 위해서. 요게 뭐 RSI 6.5 그레이드 A 단열재. 여기는 3층 화장실이고요. 시멘트 보드가 이렇게 좀 붙어 있는데, 근데 좀 틈이 좀 이렇게 막 벌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네. 여기도 틈이 엄청 큰데, 이것도 그냥 막 붙여놓은 것 같은데.
잘좀 붙여놨으면 좋을 텐데.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고요. 얼마 전에는 확 추웠다가 또 갑자기 또 따뜻해지는 그런 가을의 날씨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멘트 보드겠죠? 시멘트 보드. 석고 보드는 밖에 물에 닿으면 안 되니까 시멘트 보드가 아마 이제 외장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스타코 플렉스 그 시공되는 부분에 들어갈 예정이고, 골프장이 보이네요.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